안녕하세요. 필라테스 강사 김소영입니다. 혹시 갑자기 허리가 좀 아프시다거나 허리가 아팠던 부분이 점점 더 아파져서 고민되시는 분들 계신가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집중해 주셔야 합니다. 우리 허리뼈는 크게 경추, 흉추, 요추, 천골뼈로 나뉘게 되는데요. 특히나 우리가 통증을 많이 느끼는 부분은 아래 허리뼈에 위치한 요추 부분입니다. 이 요추뼈 부분들을 자꾸만 과하게 사용하게 된다면 점점 더 통증은 악화되게 됩니다. 우리는 그 요추뼈가 아니라 그 아래 허리 윗부분에 있는 등뼈인 흉추, 그 다음에 골반 쪽에 있는 고관절을 많이 움직여줘야 하는데요. 오늘은 고관절의 가동성과 흉추뼈, 등뼈의 가동성을 늘릴 수 있는 운동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골반과 다리뼈 사이에 있는 이 고관절의 가동성을 증가시켜서 다리를 움직이는 동작들이 많은데요. 우리 몸통을 둘러싸고 있는 코어 근육을 딱 집중해 주신 상태에서 고관절을 움직이셔야 합니다. 팔꿈치를 바닥에 지지해 주신 다음에 두 무릎을 구부려서 90도로 번쩍. 자, 두 다리는 하나인 것처럼 모으신 다음에 발등을 길게. 자, 이제 한 다리를 앞쪽으로 쭉 뻗어내시고 들고 있는 다리 양쪽 다 복근의 힘으로 유지. 마시고 내쉬면서 두 다리를 교차하시면서 바꿔볼 거예요. 후. 자, 한쪽의 고관절은 이렇게 접혀있고 한쪽의 고관절은 쫙 펴져 있죠. 다시 마시고 내쉬면서 체인지 후. 자, 다리를 90도로 들어주신 후에 발끝을 뾰족하게 만들어주세요. 한 다리를 앞으로 쭉 잡을게요. 마시고 내쉬면서 체인지 후. 고관절을 쭉 펴주시고 체인지 후. 마시고 후. 다시 마시고 후. 여섯 후. 일곱 후. 여덟 후. 아홉 후. 열 후. 자, 무릎 접고 발 하나하나씩 내려주시고 그 다음 몸통을 옆으로 굴려서 바로 일어나주세요. 잘하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반대편 오른다리부터 먼저 가보실까요? 자, 숨 마시고 내쉬면서 다리 쭉 뻗고 오른다리 오케이. 체인지 후. 몸도 흔들리지 않게 셋 후. 넷 후. 다섯 후. 시선은 정면. 여섯 후. 일곱 배 힘주세요. 후. 여덟 후. 어깨 기대지 않게 아홉 후. 열 후. 자, 두 무릎 90도, 발 한 다리 한 다리 내려주시고 그 다음 몸통을 옆으로 굴려서 바로 일어나주세요. 잘하셨습니다. 저의 두 번째 동작은 다리를 위로 올렸다가 내렸다가 하시는 운동인데요. 고관절과 코어의 운동입니다. 팔꿈치를 뒤쪽으로 짚고 한 다리는 쭉 펴내고 한 다리는 구부린 상태에서 발목을 몸쪽으로 당겨주고 자, 이제 다리 한쪽을 위쪽으로 쭉 올려볼 거예요. 그 상태에서 배 힘주고 마시고 후 내쉬면 다리를 천천히 밑으로 내려볼 거예요. 후. 자, 다리 밑에 뭔가 짐볼 같은 게 있다 생각하시면서 천천히 마시는 숨에 돌아옵니다. 한 다리 위로 올려 준비. 마시고 후. 다운. 다시 마시고 업셋. 후. 다시 마시고 업셋. 후. 다시 마시고 업. 다섯 후. 다시 마시고 여섯 후. 일곱 마시고
할게요. 마지막 열 마시고 다시 후 그대로 발바닥을 바닥에 내려놔주세요. 잘하셨습니다. 이제 반대편 운동 진행해보겠습니다. 다시 팔꿈치를 매트에 혹은 바닥에 기대서 누워주신 다음에 그 상태에서 양 발목을 몸쪽으로 당기고 한 다리 천정 위를 올려서 준비. 자, 숨 마시고 내쉬면서 천천히 바닥으로 다리 눌러볼게요. 이때 허리가 과도하게 뜨지 않게 배임 주시고 천천히 올라와 줍니다. 양 발목을 몸쪽으로 당긴 상태에서 다리 올려놓고 준비. 마시고 후 내쉬면서 내려주세요. 후. 다시 마시고 들. 다시 마시고 셋. 후. 마시고 넷. 후. 마시고 다섯. 후. 마시고 여섯. 마시고 일곱. 후. 다시 마시고 여덟. 후. 다시 마시고 아홉. 후. 조금만 더 힘내주세요. 마지막 열 마시고 후. 천천히 바닥으로 발을 내려놓고 그다음에 오른쪽으로 굴러서 일어나주세요. 너무너무 잘하셨습니다. 저희 세 번째 운동, 엉덩이 운동 진행해보겠습니다. 고관절 근육과 둔근 쪽이 조금 더 많이 쓰이는 동작이라고 생각해주시면 됩니다. 편한 쪽으로 몸을 돌려 팔꿈치를 바닥에 잘 지지하고 밑에 있는 다리는 무릎을 구부리시고 다리를 골반 높이까지 올리신 다음에 발목을 몸쪽으로 당긴 상태에서 준비합니다. 그 상태에서 이제 손바닥으로 바닥을 지지하시고 마시는 숨에 다리를 앞으로 가져오시고요. 이때 허리가 굽거나 허리가 이렇게 비대칭이 되신다면 많이 갖고 오지 마세요. 다시 후 내쉬면 다리 뒤쪽으로 보냅니다. 내 다리가 길어집니다. 양팔로 바닥을 지지한 상태 준비. 마시면서 그대로 다리를 앞쪽으로 한번 가져가 보세요. 다시 후 내쉬면서 뒤쪽으로 후. 다시 마시. 마시고 후. 다시 마시고 후. 다시 마시고 후. 길게 길게 다섯. 마시고 후. 다시 여섯. 마시고 후. 리듬감 있게. 다시 마시고 후. 다시 여덟. 마시고 후. 이때쯤은 조금 엉덩이 느낌이 오실 건데요. 힘내세요. 다시 마시고 후. 마지막 여얼 후. 조심히 소리나지 않게 발바닥 바닥에 내려놓고 양손으로 팔을 밀어내면서 올라오세요. 잘하셨습니다. 저희 이제 반대편도 한번 진행해보겠습니다. 반대편으로 몸을 돌려서 팔꿈치로 바닥을 지지하시고 밑에 있는 다리의 무릎을 구부려내시고 위에 있는 다리는 쭉 펴신 상태에서 다리를 골반 높이까지 올리신 다음에 발목을 몸쪽으로 당겨서 준비. 천천히 마시는 호흡에 엉덩이에서부터 뒤꿈치가 멀어진다 생각하시면서 다리 앞으로 갖고 오셨다가 후 내쉬면서 허벅지 옆 근육과 엉덩이 근육으로 다리를 뒤쪽으로 보냅니다. 발목 몸쪽으로 당기신 상태에서 마시는 숨에 그대로 고관절 앞을 접어서 다리 앞쪽으로 다시 뒤로 후 내쉬면서 이동하십니다. 다시 마시고 앞으로 다시 뒤로 후. 오. 다시 마시고 다시 후.
후 호흡을 길게 뱉어내면서 팔꿈치에 기대지 않게 마시고 넷, 후 다시 마시고 다섯, 후 다시 마시고 여섯, 후 다시 마시고 일곱, 후 다시 마시고 여덟, 후 다시 마시고 아홉, 후 마지막 열, 후 쿵소리 나지 않게 조심히 발바닥 바닥 내려놓으시고 팔꿈치로 바닥을 밀어내면서 조심히 올라오시면 됩니다. 너무 잘하셨어요.